김정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27.05 분지 087대 18.181 소요검역 제6장 어두운 그림자 연경소는 떠나면서 한 가지의 물건을 내주었다. 허리에 두르는 띠 같이 생긴 검이었는데 그는 단단히 주의를 주며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부터 이 검은 내 것이다. 나에게는 청주검이 있지만 내게는 특별히 쓸만한 검이 없어서 이것을 준다. 이 검의 이름은 한옥신검으로 절세의 기병이니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라. 평소에는 요대로 하고 다녀도 될 것이다. 적을 만났을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뽑지 말되 내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뽑지 말아라. 천하에서 이 검을 보고 욕심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검을 뽑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허리띠를 풀듯이 오른쪽에서 잡아빼어 손잡이를 잡고 손가락 끝에 내공을 주입시키면 된다. 내가 이 검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화서우는 혼자 널따란 계곡 한가운데 남게 되자 외로움과 홀가분함을 함께 느꼈다. 자기 혼자 남게 되어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지만 반면에 뭐든 눈치를 살피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인가. 소녀는 감히 신검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기의 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싶었다. 허리에 감고 있을 때 한기가 스며드는 것은 한옥신검의 신기한 묘용 중 하나였다. 무공을 익힌 사람은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기운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자연히 운공에서 항거하는데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내공이 증진되는 것이다. 하루 12시즌을 계속해서 허리에 두르고 있으면 움기조식을 하지 않아도 내공이 저절로 늘어나는 법이니 그야말로 날카로움에 못지않은 묘용이었다. 이런 신기한 점은 연경소도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명심정으로 돌아오자마자 연경소는 정자 아래에 숨겨두었던 한옥검을 꺼내어 청족십이식을 한번 펼쳐보았다. 눈을 감고도 펼쳐내는 익숙한 검법이었는데 그 위력이 판이하게 틀려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검극에서 한 줄기의 차가운 기운이 석자나 뻗쳐나가 일종의 두터운 보망을 만들어내었다. 호신강기를 검끝에서 휘두르는 격이 된 것이다. 같은 무공수위가 아니라 10년 정도 무공을 더 쌓은 사람이라 해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사제가 공통적이었으니 그만큼 한옥검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었다. 쇠붙이와 옥을 무배듯이 자른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말 같았다. 화서우는 이런 보검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사된 사람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무공을 익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최고의 무공과 최고의 병기를 추구하게 마련이었다. 장법이나 곤법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병기를 쓰는 사람의 대부분은 검객이었고 검객이라면 누구나 꿈에서라도 동경에 마지 않을 그런 신물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다. 하하하하. 화서우는 크게 웃었다. 포복절도할 정도로 재미있어 웃은 것은 아니었지만 계곡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공력을 돋구어 사자우를 쏟아내고 나자 가슴이 후련해지며 만장이나 되는 웅심이 치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허허허허. 화서우는 깜짝 놀랐다. 누구요? 허허허허. 누군가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정체를 드러내시오. 화서우는 한옥검을 다시 허리에 두르고 묵검을 집어들었다. 숨어있는 사람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불현듯 사부님의 당부가 생각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정체를 드러내기가 싫은데? 허허허. 목소리에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았다. 화서우는 약간 노기를 품었으나 그의 목소리가 평온하고 거슬림이 없는 것을 듣고 봄바람에 눈 녹듯이 풀어버렸다. 고인은 누구신지 모습을 나타내시지요. 목소리가 대꾸했다. 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걸.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날더러 난장이라고 했지. 화서우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당신은 누구시지요? 그는 대답했다. 그저 신비객이라고 해두자꾸나. 화서우는 물어보았다. 스스로 신비한 채 하는 건가요? 그건 그렇고 여긴 왜 왔는지 모르겠군요. 신비객은 대답했다.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라. 난 다만 그 한옥신검이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왔을 뿐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화서우는 혹시 신비객이 투골상마라는 사부님의 형이 아닐까 생각했다. 당신은 혹시 무림에서 투골상마라는 별명을 얻고 있지 않은가요?
신비객은 코웃음 쳤다. 그들은 나와 비견될 자격이 없다. 화서우는 의아해했다. 당신은 아무래도 모습을 나타내는 게 좋겠군요. 신비객은 나직하게 말했다. 내 나이 70이 다 되도록 당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뜻밖에도 이런 곳에서 당신이라는 호칭을 듣는구나. 하하, 정말 맹랑한 꼬마로다. 화서우는 염탐하듯 말했다. 당신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젊은지 늙었는지 괴물인 지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신비객은 가만히 타일렀다. 꼬마 녀석이 말에 가시가 있구나. 넌 지금 내가 괴물 같다고 놀리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름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겠군요. 난 화씨 성을 가졌고 이름은 서운이라고 해요. 신비객은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말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이구나. 화씨라, 넌 불패신군 화결 노선대와는 어떤 관계가 되지? 화서우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앗, 그분은 제 조부님인데요. 더욱 놀란 것은 신비객이었다. 내 조부님이라고? 그렇다면 내 아버님의 성함은 혹시 외자로 무자를 쓰지 않느냐? 맞는데요. 당신은 아는 게 많군요. 허허. 기가 막힌 듯 혀를 찬 신비객은 높이가 10여 장이나 되는 나무 위에서부터 낙영비연이라는 신법을 써서 떨어져 내렸다. 유려하기 이를 데 없는 동작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화서운도 극영공수를 작년에 배웠지만 공력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제대로 펼칠 수 없었는데 이렇듯 깨끗하게 펼치는 고수를 보자 그만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이 낙영비연이라는 한 수를 우리 사부님이 가장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 화서우는 신비객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김종화 소요검엽 마이너스 2806분지 082대 37165 소요검엽 신비객의 얼굴은 갓 마흔이 되었을까 말까한 중년 유생의 그것이었다. 50줄이라고 해도 고개를 내저을 만한 얼굴이었는데 숫제 70이다 된 나이라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군요. 사부님은 남을 속이는 게 나쁘다고 했어요. 신비객이 되물었다. 내 사부가 누구지? 화서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만들었다. 아니, 당신은 아까부터 숨어있지 않았나요? 신비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내가 온 건 반각도 안 되었지. 그것 참 이상하군요. 왜 그러지?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는 양 심각한 표정을 짓던 화서우는 금방 아까의 웃음 짓는 얼굴로 돌아왔다. 아니, 당신은 아직 이름을 말 안 했어요. 신비객은 딴청만 부리다가 돌연 엉뚱한 제안을 했다. 내가 날 제압하면 가르쳐 주마. 그리고 난 거짓말장이가 아니야. 아니면 허풍장애 아저씨겠지요. 어째서 70살이라고 했나요? 늙어 보이는 게 좋나요? 허허, 아니란다. 노부는 주한수를 익혀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어 보이지 않고 젊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는 거란다.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럼 왜 우리 사부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신비객은 이 소년이 사부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사부가 누구지? 화서우는 혀를 낼름 내밀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아까 그 경공을 보니 제 무공으로 제압하는 건 안 되겠어요. 신비객은 자기가 딴소리를 하자 소년도 딴소리를 하는 걸 보고 여간 영특한 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너의 사부는 누구지? 그걸 알려주면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 화서운의 눈동자가 한 바퀴 돌았다. 순수한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매라서 구슬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나랑 흥정을 하자는 건가요? 신비객은 어이가 없었다. 허허. 노부 70평생을 살면서 23세 출사표를 던지고 32의 명성을 얻어 마흔에 강호의 10대 고수 반열에 들었거늘 흥정을 하느냐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소녀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당신은 제갈 공명도 아니면서 출사표를 던지나요? 신비객은 소년이 귀여워졌다. 허허,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림의 첫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화서우는 미소지어 보였다. 하, 그렇군요. 좋은 걸 배웠어요. 저희 사부님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은 연자를 쓰시고요. 이름은 경소겠지? 아니, 알면서 물어보셨군요. 역시 거짓말을 하는군요.
신비객도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해 보거라. 난 내 사부의 이름을 맞췄다. 뿐이지 절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화서우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군요. 신비객은 흡족해했다. 내 이름은 위기자 오붕이라고 한다. 들어본 적이 있느냐? 화서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았다. 모르겠는데요. 오붕이라고 이름을 밝힌 신비객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좋아하다 못해 미치다시피 했지. 내 무공도 자연히 바둑과 관계 깊은 것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별명을 위기자라고 했단다. 너는 위기식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 사부님도 바둑을 좋아해서 저와 항상 바둑을 두곤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잘 됐다. 나와 한 판 두자꾸나. 오붕은 갑자기 몸을 솟구쳐 아까 숨었던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높은 곳을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굴곡이 심한 나무결이라서 몇 번 발을 구르자 금방 가지 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짊어지고 다니는 행랑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물건들은 내가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행랑을 풀어 몇 가지의 물건들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바둑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접을 수 있는 한 치 두께의 바둑판과 돌로 만든 듯한 바둑알, 그리고 오래되고 낡아서 거의 다 해진 바둑책 한 권이 모두였다. 그는 바둑알 통을 열어보더니 백돌이 든 통을 건네주었다. 자, 내가 먼저 두거라. 나는 세상에서 적수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니 정신 바짝 차려두지 않으면 10결을 모두 배우지도 못하고 항서를 써야 할 게다. 화서우는 앞뒷일이야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좋아하는 바둑을 두게 되었으므로 기뻤다. 소녀는 바둑판 앞에 단정하게 앉아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오붕은 만족해서 웃었다. 허허, 제대로 배웠구나. 기재가 있다면 노부의 제자로 삼아도 좋을 텐데 이미 사부를 모셨으니 더군다나 그가 청주권객 영경소라면 노부가 한수 양보해야겠구나. 어서 두거라. 화서우는 오색 빛깔이 영롱하게 휘돌면서도 깨끗한 흰색이 돋보이는 백돌을 하나 집어 오른쪽 위에 화점에 착점했다. 손에서 백돌이 막 떨어지는 순간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접착제로 붙은 듯 바둑판에 밀착되었다. 소녀는 탄성을 질렀다. 이야, 자석이군요? 그래, 어찌 보물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노부는 평생 동안 이것을 만들었지만 단 두 조밖에 만들지 못했지. 한 조는 노부의 은신처에 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워낙 바둑에 미쳤다 보니 달리는 말 위에서건 흔들리는 배 위에서건 언제나 수를 연구했지. 그래서 자석 바둑판을 생각해낸 것이지. 그렇군요. 오붕은 가만히 손을 들어 반대편의 소목에 돌을 올려놓았다. 소목이라는 곳은 귀의 네 번째 세력선과 세 번째 실리선이 일치하는 곳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한가할 때에는 날일자나 눈목자로 두면 귀가 그대로 흙집이 되어버리는 다목적의 곳이었다. 화서우는 즉각 백돌을 집어 좌상 쪽의 외목에 착점하고는 오붕에게 물어보았다. 김종화 소요검엽 -2909분지 0822대 33178 소요검엽. 노선배님은 바둑을 잘 두겠네요. 오붕은 껄껄 웃었다. 허허도 보지도 않고 어찌 실력을 논하겠느냐? 그는 흙돌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남아있는 귀의 고목에 두었다. 화서운도 바둑이라면 무궁만큼 좋아하는 터였다. 이 늙은 선배의 별명이 위기자인 만큼 바둑과는 많은 관련이 있으며 얼마나 잘 둘지 몰랐지만 물러서지 않고 처음부터 과감한 작전을 시도했다. 오붕의 소목에 날일자로 걸쳐가자 그는 손을 빼고 자기의 화점에 날일자로 걸쳐왔다. 화서우는 즉각 소목에 걸쳐간 한 점을 눈목자 모양으로 크게 씌워서 이른바 대사백변이라고 하는 정석을 들고 나왔다. 변화수가 극히 많고 수읽기가 까다로운 것이었지만 보통 두는 것은 몇 개 안 되었다. 오붕은 빙긋이 웃고는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쪽으로 돌을 몰아갔다. 평범하게 두면 뚝딱뚝딱하고 말 곳인데도 기묘하게 둠으로써 화서우는 머리를 푹 숙이고 생각에 몰두했다. 한 30여 수 정도 지나서 한 귀의 대형 정석이 겨우 마무리되었는데 그 결과는 화서운이 약간 손해를 보았다. 자기의 약점을 일시 돌보지 않고 먼저 단수를 한 결과 한 점을 잡았지만 두 점이 쓸모없는 패석이 되어버린 것이다. 화서운은 난해한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그제서야 후회의 눈빛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았다. 위기 제3결. 공피고아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란다. 화서우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는 흐려지는 말꼬리는 오붕에게 낚아채였다. 적을 공격할 때에는 나를 먼저 살피라는 말이다. 무예에 있어서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서로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덤비는 것은 죽음을 자초할 뿐이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력도 살펴야 하는 것이지. 노선배님은 정말 바둑을 잘 두는군요. 약간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완전히 판세가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다. 화서우는 흑에게 20집 정도의 막대한 실리를 제공했지만 대가로 얻은 약간의 외세를 이용할 궁리를 했다. 자체가 별칭이지. 그렇지만 나도 사부님과 수백 판은 두었을걸.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화서우는 오붕의 고목에 소목으로 걸쳐서 또 다른 싸움터를 모색하고 나섰다. 돌의 접촉에는 마력이 있어서 까딱하면 이제까지의 우세를 허물었들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붕은 고수답게 전혀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다. 화서우는 이때다 하고 반대편의 세력을 배경삼아 맹렬한 공격을 전개했다. 오붕이 감탄했다. 힘이 세구나. 뭘요? 오붕은 이 한 판의 바둑에서 몇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 화서운도 어느 정도 그 점을 알아채고는 있었지만 수가 딸리기 때문에 제대로 그의 의중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공피고아라는 말은 소년의 내리에 들이박혀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안 두겠느냐? 잠시 딴 생각에 잠겼던 화서우는 오붕의 재촉에 정신이 들어서 싸움을 계속했다. 쯧쯧, 이번 수는 너무 서둘렀어. 이렇게 두면 곧 응징당하게 되지. 오붕은 이렇게 말하고는 흑돌을 하나 들어 이상한 곳에 두었다. 지금의 싸움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다. 왜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화서우는 손을 뺀 흙을 응징해서 용감하고 뚫고 나왔다. 흙 두 점이 완전히 고립되어 숨통을 트기가 극히 어려웠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버둥을 치면 간신히 한 수, 늘어진 패를 만들어 살자고 하는 수는 있었지만 그쯤 되면 죽은 것이나 진배 없었다. 이로써 백도 20집 정도의 집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오붕은 전혀 당했다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 장면에서는 위기 제6결. 7결의 어긋난 착수로 내 형세가 많이 나빠졌다. 6결은 봉이숙이요. 7결은 식물경속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6결은 위험을 만났을 때 모름지기 버림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라는 것이고 7결은 경솔하게 빨리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너는 제 7결을 어겼다. 나의 재촉에 신중하게 생각지도 않은 강수를 두었지만 내가 가볍게 돌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두었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얼마 되지 않고 말았다. 어떻게 보느냐? 화서운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다. 자기의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보다 월등한 상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의 강탈을 맞은 셈이었다. 과연 그렇군요. 아까 어정쩡하게 둔 한 수가 천하 명점이네요. 상황을 조명하고 있으니 제가 나아가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런 위치에서 압박을 하는 다목적 착점이로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그는 아까부터 두고두고 읽어놓았던 수를 두었다. 그 수도 역시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까 수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백 영역 전부를 튼튼히 걸어잠그는 자물쇠와 같은 수였다. 오붕은 크게 만족한 듯이 웃었다. 허허허, 너는 스스로 위기식결의 하나를 터득한 셈이구나. 내 행마는 제 8결인 동수상응에 해당하는 것인데 움직일 때는 서로 호응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서우는 형세를 만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국면은 아직 중반에 불과했다. 반상에 놓인 돌은 50여 개, 아직도 기회는 많았다. 다만 그 중에 역전의 기회가 있느냐가 문제였다. 귀중한 선수를 뽑은 오붕은 화서운의 마지막 남은 귀, 외목을 위해서 씌워갔다. 아래로 걸칠 수도 있었지만 외세를 허용하는 게 싫었다. 아까 20여 집을 제공하면서 얻은 백세력과 이어지는 날에는 전체적으로 흙이 얇아지기 때문에 설사 이길지라도 괴로운 행로를 할 가능성이 많았다. 화서운도 그 정도는 헤아리고 있었다. 영경소도 결코 실력이 약하지는 않은데 그를 꺾을 정도이니 국수급은 못되어도 고수는 되는 수준이었다.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졌다. 높게 걸쳐온 학돌에서 빛나는 광채를 시샘이라도 하듯 화서운의 백돌이 요기를 바라며 혀를 낼름거리며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오붕이 그 정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지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손을 빼서 아까 손해를 보면서 얻은 백세력 애정찰병을 투입했다. 응? 화서우는 짧은 경탄성을 바라고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기본적 방침은 세 가지 뿐이었다. 위에서 씌워서 포위 작전으로 나가느냐, 안쪽에서 받아서 집을 만드느냐, 아니면 손을 빼서 금교원공으로 나가느냐였다. 처음과 두 번째 작전이 적극책이라면 세 번째는 소극책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함부로 적극책을 쓸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 안쪽에서 받자니 집이 모자랄 것 같고 바깥쪽에서 씌워 잡으러 가도 도무지 잡힐 돌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력이 쓸모 없어지고 다 파괴될 것 같았다. 오붕이 화서운의 장구에 말을 붙였다. 위기 제2결 입계의완이다. 적의 세력권에 부득이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내 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실력이 느는 지름길이다. 귀나 변에서의 싸움은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지어진 지 오래이지만 중앙은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다. 그곳에서 경계선을 제대로 긋는 것이 바로 고수이다. 화서우는 자기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각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적절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딴 곳에서부터 계책을 세우기로 한 그는 국면 전체를 바라보았다. 실리는 확연히 모자란 상태였다. 여기저기에 백집을 다 합치면 어림잡아 40집 정도였는데 흑집은 그것보다 근 20집가량이 많아 보였다. 세력에 있어서는 약간 앞선 듯 했지만 아까 어정쩡하게 둔 흑돌과 방금 둔 정찰병이 서로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적절한 삭감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이리저리 갸웃거리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한 점에 대한 공략을 멈추고 아까 손뺀 흙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집의 균형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30-10분지 0811대 21-246 소요검역 오붕은 판세의 유리함 때문인지 그 부분에서의 열세 때문인지 절대 무리하지 않고 순순히 두어왔다. 덕분에 화서우는 15집의 실리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한수만 두면 집이 늘어날 모양을 갖추었지만 한사코 퍼붓던 공격은 모두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실리의 균형은 오붕이 약 6집가량 앞서 있는 상태였는데 더구나 오붕은 백돌 하나를 잘라줌으로써 선수를 빼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득을 봤다고 보느냐? 집의 차이는 약간 줄여놓았다고 봅니다. 글쎄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 집과 내 집은 6집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자쟁선이라 나는 돌 하나를 버리면서 선수를 잡았다. 위기 제4결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음에 한수로 진가를 발휘하는 게 옳겠지. 오붕은 세력을 삭감해 둔 한 점을 움직여서 아군 쪽으로 가볍게 달아나 버렸다. 백이 모자라는 집의 균형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그곳의 공방에서 득을 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으로 그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중앙 쪽에는 10집가량의 흑집이 생길 것 같았다. 위기 제9결 피강자보이다. 상대가 강하면 먼저 나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는 비록 집이 많지만 내가 이쪽을 먼저 치고 나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을 지킨 것이지. 화서우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셈이라 머릿속이 복잡하였다. 가까스로 어지럽게 널려진 뇌리의 깨달음들을 정리할 때까지는 반각 정도가 걸렸지만 오붕은 물끄러미 바라볼 뿐 다음 수를 재촉하지 않았다. 반각 만에 착수한 백돌은 지극히 평범한 곳에 놓였다. 특별히 묘수도 아니었고 기발한 곳도 아니었다. 그야말론 반상 최대, 가장 큰 곳으로 자기 집을 키우면서 상대 집을 줄여나가는 곳이었다. 오붕이 말했다. 너는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해 위기 제1결을 터득한 셈이다. 바로 부득탐승, 이기기만을 탐내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두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여기서 신기한 묘수를 두어서 국세를 반전시켰다고 해도 나는 별로 감동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재역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넌 정말 총명하면서도 침착하구나. 이런 식으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뭔가를 해볼 수 있단다. 이제 너에게 가르쳐 줄 위기식결은 마지막 1결만이 남았구나. 이 형세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만. 이미 9가지를 배운 셈이로군요.
그렇지. 오붐은 어떻게 하면 엉터리 술을 안 두고도 제 식결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가 장고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자, 일단은 이걸 받아라. 의외로 그 수는 치열한 수였다. 대기 듬성듬성 버려놓은 진을 송두리째 파괴하고자 하는 수. 그런 도발을 화서운이 어찌 가만히 보고 있으랴. 같이 온 힘을 총동원해서 맞받아치고 끊고 물고 물리고 하는 난전을 시종일관 훌륭하게 전개해갔다. 오붕도 의외로 강력한 반발에 놀라서 두 번째 장고에 들어갔다. 그의 갈림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지금 한 수를 두면 오붕의 거대한 말은 살아갈 수 있었다. 화평책을 쓸 경우 화서운도 외곽을 두텁게 보강해서 아까 지어둔 외세와 동수상응할 수 있었다. 아니면 화서운의 약점을 끊고 나가 다시 한바탕 하는 작전인데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후수가 되어서 이쪽에 거대한 흑마리 함몰할 가능성이 있었다. 화서운은 내심 전투 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붕은 당연한 착수를 하는 듯 조용히 대마를 살아두었다. 화서운은 의아해하면서 물어보았다. 바깥쪽을 보강한 것은 물론이다. 왜 싸우지 않죠? 위기 제10결, 세고취화에 따른 일착일 뿐이다. 원래 이 싸움은 너의 세력권 안에서 벌어진 싸움이라 나는 가볍게 타개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내 힘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강공책을 펴서 맞선 게야. 결국 대마가 갇혀서 생사지경을 헤매었지. 만약 내가 끊고 나간다면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내 수읽기로서는 수백수에 달하는 모든 싸움을 읽기가 어렵단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몇 시즌 동안 생각을 한다면 넌 어디론가 달아나고 말겠지. 그래서 형세가 외로울 때에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취하라는 말에 따라 먼저 살아둔 것이다. 아생연후살타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먼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즉 살아둔 후에 살수를 가하라는 말이다. 무림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지. 이후의 진행은 그저 끝내기에 불과했다. 12세 집자리에 큰 고든 연경소의 차지가 되어 집차지는 거의 비슷한 듯 했지만 오붕의 마술 같은 솜씨는 결코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아까 한 수 늘어진 패를 노림수로 남겨두었던 곳마저 튼튼하게 지켜서 결국 29-13 수만의 9집 승리를 거두었다. 화서우는 비록 졌지만 결코 억울하지 않았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내심 오붕의 위기식결은 참으로 천고의 진리요. 손자병법서처럼 치세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붕이 말했다. 자, 이제 판을 치우고 다시 해보자꾸나. 네. 한번 둔 판은 그것이 장난으로 둔 것이라면 모르지만 온갖 생각을 짜내어 의미있게 둔 것이라면 능히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다른 말로는 복기라고 하는데 기력을 느리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단다. 예. 화서운도 자기가 둔 수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워낙 고생을 많이 한 판이라서 그만큼 생각도 많이 했었다. 복기는 약 반 시즌 동안 진행되었는데 실제 바둑 둔 시간의 절반 정도가 걸렸다. 그 결과 이 바둑에서 화서운은 자기 실력을 18 모두 썼지만 역시 근본적인 힘의 차이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붕은 알기 쉽게 판을 마무리하며 적절한 선에서 후퇴했지만 미리 벌어둔 차이를 점점 늘려 이긴 것이다. 디디의 입각한 원리행마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오붕은 한마디에 타이름으로 복기를 마무리 지었다.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너도 조금 더 크면 강호로 뛰어들어감을 휘두르는 무사가 될 것이다. 물론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내 사부가 무림에서 보기 드문 고수이지만 천하제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검법에서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음은 확실하다. 나위 기자도 한때에는 천하의 10대 고수에 명렬에 들던 사람이지만 나이 무공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단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운이 좌우하는 바가 크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더냐.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자기의 묘수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로 이길 경우가 많다. 무림은 더군다나 그런 것이 강조되는 사회인데 그런 가운데 내가 원리에 충실하여 악행을 하지 않고 내 신념대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을 당할 확률은 적어지고 내 앞길에 이득이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생 바둑을 좋아하여 무공도 바둑과 관련된 것들이 많단다. 내가 천하에서 10명 안에 든다는 칭송을 받은 것은 오직 세 가지의 무공 때문이다. 그게 뭐죠? 가장 잘 서먹는 것이 바둑돌을 튕겨서 혈돌을 찍거나 무기를 떨어뜨리는 재간으로 불문의 탄지신공을 약간 변화시킨 것이지
두 번째는 나의 이 자석반을 방패 삼아 휘두르는 재간인데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판 속에는 많은 단단한 쇠와 금강석이 들어있어 웬만한 보검이 아니라면 흠집조차 낼 수 없단다. 사실 내가 한옥검을 보고자 한 것도 그 검이라면 어느 정도 흠집을 낼 수 있을까 해서였다. 마지막 재간은 뭐죠? 허허, 급하기는 여전하구나. 사실 나의 어렸을 때 사문은 소림사란다. 그래서 나의 기술에는 소림사의 무공이 많이 들어있지. 내 두 번째 바둑판 휘두르는 재간은 소림 72종 절의 중에 금강항마장법을 변형시킨 것이다. 또한 나의 조그만 재간의 마지막은 별거산이면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위기십결이라고 이름 붙인 열동작의 초식이다. 너는 총명하니 이것을 한 달만 연습하면 검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붕은 이렇게 말하고 위기십결을 처음부터 펼쳐보였다. 부득탐승, 입계의완, 공피고화, 기자쟁선, 사소취대로 이어지는 전반부는 부드러운 기운이 넘쳐서 이유재간, 약한 것으로 강건한 것을 제압하는 원리에 충실했다. 각 동작의 연결 부분은 전혀 무리가 없어서 아까 바둑을 둘 때처럼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후반부의 봉이수기는 그야말로 매서운 초식이었다. 위험에 봉착하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과 같이 몸의 일부분을 완전히 개방한 채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여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살초였다. 신물경속은 재빠름의 극치요. 동수상응은 주먹과 발이 동시에 급소를 노렸다. 피강자보는 이름답게 철통같은 수비 초식이었고 마지막 세고치와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으로 공격도 수비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었다. 한 번의 시전을 끝낸 오붕은 다시 한번 열동작을 이어서 펼쳐내었는데 화서운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손발을 움직였다. 동작을 마친 오붕은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잠시만요. 잠시 생각을 하던 화서우는 벌떡 일어나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별로 흠잡을 데 없는 동작이었지만 역시 어색한 점이 많았다. 전반부는 별로 안 어려운데요. 봉이수기에서 신물경속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상해요. 오붕은 껄껄 웃었다. 허허허, 역시 기재로다. 기재야. 그 어려움을 알아채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 잘 봐둬라. 반복해서 세 번을 보고서야 화서우는 그 기묘한 운용을 깨달았다. 아, 정말 오묘하군요. 사부님의 청죽십이식과 통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화서우는 청죽십이식 중에 태산첨죽을 손으로 펼쳐내었다. 즉시 예리한 강기가 손끝에서 발출되어 깨끗한 초식이 펼쳐졌는데 그 기세가 봉이수기에서 신물경속으로 넘어가는 쾌속함과 매우 비슷했다. 오붕은 감탄했다. 과연 절세의 무공이다. 넌 사실 그것만 제대로 익혀도 천하의 적수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부님의 무공은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요. 그렇겠지. 내 사부는 나이가 40도 안 되었는데 나와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단다. 대단한 사람이지. 오붕은 입을 다물고 다시 한번 위기십결을 빠르게 펼쳐내어 화서운에게 외우도록 했다. 이미 40자의 짧은 구결은 바둑을 두면서 외우게 했으므로 특별히 말로 전할 것은 없었다. 그것이 끝나자 오붕은 금강항마장법을 실전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전수했다. 이것은 널따란 방패와 같은 병기를 쓸 때에 더욱 유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암기나 쾌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원래 금강항마장법은 72종 절의 중에서도 익히기가 까다로운 것 중 하나이다. 한 3년만 열심히 익히면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오붕은 이렇게 말하며 다시 탄지신공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절의를 완전히 가르쳐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붕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완전히 전수하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가르쳤다. 탄지신공과 금강항마장법은 소림의 절의이다. 그래서 함부로 전수할 수는 없으되 나는 소림의 속가제자였었고 지금은 제1배분에 가까우니 감히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자질을 믿고 비금만을 남겨주겠다. 그러면서 오붕이 던져준 책자는 아주 얇았다. 불과 20장 내외의 도해와 주석으로 가득 찬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무공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화서운이 언뜻 보니 혼자 연습해도 될 정도로 자세했다. 오붕은 말했다. 위기십결은 이미 구결을 외우고 있고 동작에 무리가 없으니 한 몇 달만 연습하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다. 후에 날 만나게 되면 바둑이나 한 판 두자꾸나. 말을 마친 그는 일확충천의 경신법을 펴서 절벽 위를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화서우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노 선배님, 왜 그러느냐? 바둑판과 돌은 안 가져가실 건가요? 선물이다. 탄지공과 금강항마장법을 익히려면 꼭 필요할 것이다. 한옥검은 안 보세요? 나중에 보도록 하자. 오붕은 목소리에 공력을 실어 몇 마디 하고는 껄껄 웃으며 사라졌다. 허허허허, 노부가 기재를 만나 한 가닥의 얄팍한 재주를 전수했으니 여한이 없다. 그럼 잘 있거라. 그는 금세 하나의 점이 되어서 사라졌다. 시야에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벗어나자 화서우는 문득 허탈감을 느꼈다. 정말 신비한 분이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31 10분지 08 19대 25 149 소요검역 하루하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다. 청주검객 영경소가 명심정을 떠난 지 벌써 스무 날이 지나고 위기자 오분과 화서운의 기이한 만남도 서서히 무한한 과거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갔다. 화서운은 매일같이 달로의 엄심단을 살피고 무공을 연마하며 학문을 닦는데 여념이 없었다. 흐아 식물 경소. 오붕이 전수해준 위기식결 중에서 화서운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7결, 신물경속이었다. 원래의 뜻은 경솔하게 빨리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었다. 초식의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쾌를 위주로 했다. 화서운은 20일 동안 위기식결의 모든 초식을 건법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6결에서 7결로 넘어가는 접목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할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이러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었다. 전반부의 다섯 동작은 더없이 부드럽고 꺾어지는 곳이 없어 잘 이어지는 것이 당연했고 후반부의 나머지 세 동작도 각각은 강맹하며 오묘한 점이 있었지만 각자의 초식에서만 그러했다. 연결 부분이 어려운 곳은 6결과 7결 사이뿐이었다. 그곳을 제대로 연마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연경소는 그 결손된 부분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손동작뿐 아니라 건법으로 펼쳐보아도 그곳은 뭔가 어려운 구석이 있어서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 오붕이 전수해준 소림전학 탄지신공과 금강항마장법은 쉽게 연성할 수 있는 무예가 아니었다. 적어도 수년 동안 고된 수련을 쌓아야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서우는 결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은 많았기 때문이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결함이 있다는 심정은 굳어갔다. 세상에서 적수를 만날 수 없는 완전한 무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자 연경소의 주장이었다. 그런 절약이 존재한다면 이미 그 소유자는 무림을 지배해서 절대로 자기의 내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을 것이며 자손이나 제자들은 대대로 물려가며 무림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지 결코 지금처럼 수많은 방파들이 존재하며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봉위숙이 신물경속의 부분을 수십 수백 번 연습하고 되풀이한 화서우는 불현듯 약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못되었지만 불확실하면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연결 부분을 좀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생각난 것이다. 그대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소녀는 다시 주야로 연습하기를 7일 완전히 새로운 동작을 창출하여 기존의 위기식결에 더할 수 있었다. 하늘이 내린 재주, 즉 천품을 타고났다고나 할까. 화서우는 기재임에 틀림없었다. 수십 년을 통해 얻은 위기자 오붕의 체득무공을 불과 한 달 만에 더 완벽하게 재구성해낸 것은 결코 경시할 일이 아니었다. 본래 처음 창조된 무학에는 약점이 많은 법이고 비록 화서운이 일부를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허점이 있으며 전적으로 초식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들 중에는 내공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초식의 불완전함과 미숙함도 그것을 통해 보충할 수 있었다. 그런 인간에게 내린 특혜에 비해서 하늘은 또 한 가지의 그물을 두었다. 단시일 내에 속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공 수련에 부여하여 누구도 노력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아무리 깨달음이 높고 학문 지식이 방대하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한 것은 하늘의 또 다른 배려가 아닐런지 아무튼 화서우는 요새 들어 부쩍 바빴다. 연경소가 출타한 뒤였지만 엄심단을 돌보는 일에 세 가지의 새로운 무공을 익히는 일과가 추가된 것이다. 대라신검, 청죽십이식, 금강항마장법, 탄지신공, 위기십결 하나같이 무림을 진동할 만한 절학이요. 빼어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떤 무학이 뛰어나다는 것은 익히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된다. 지극히 난해한 것만이 우수한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장난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화서우는 언젠가 영경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되새겨보았다. 검은 만병의 으뜸이며 수련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위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창은 백일의 수련으로 경제에 이르고 돈은 천일의 수련으로 경제에 이르며 검은 만일 동안 수련을 쌓아야 경제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적으로 검법을 수련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나타낸 말이다. 창법에는 찌르고 빼는 기술만이 있어서 단순하게 이를 데 없다. 따라서 창법만을 수련한다면 고수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단지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적게 소모될 것이다. 보통 홍가의 창법이나 신창문의 기술을 보면 창이 길다란 나무대를 이용해서 휘두르는 초식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곤이나 봉의 기술을 섞지 않으면 그 위력은 지극히 단순해져서 싸움터에서 장졸들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덤벼드는 격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곧 칼이라고도 한다. 도와 검의 차이점은 그 생김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운용에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칼은 양날이며 도는 날이 한쪽에만 있다. 둘 다 끝은 뾰족하지만 도는 베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검은 찌르기와 베기 둘 모두의 운용에 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도의 날은 검보다 두껍다. 대부분의 도법에는 장중함과 무거운 기세가 포함되며 검법에는 날렵한 기술이 주를 이루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의 장점만을 취하여 검법에도 장중함이 섞이고 쾌도의 수법도 발달되니 쉽게 단정지을 일은 아니다. 아무튼 기법에서 예술로, 예술에서 검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천품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선뜻 제자로 삼은 것도 내 자질이 훌륭하고 눈빛이 총총하며 단전이 튼튼하면서 허리가 부드러운 데다가 골격이 기이하게 뛰어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가히 백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신체를 타고났음을 항상 생각할 것이며 무공을 익힘에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게 하여라.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나중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만일이면 거의 30년에 이르는 세월이다. 태어나자마자 손에 검을 들고 수련한다고 해도 30에 이르러서야 기초인 검술을 익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럴진데 어려서부터 게으름을 부린다면 어찌 검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느냐? 물론 검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검예를 익힌 사람이 일순간의 깨달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수십 년의 수련보다 한순간의 득도함이 중요할 때도 있는 것이나 기초도 없이 깨달음만을 얻으려 함은 말도 안 된다. 하늘이 너에게 부여한 천품과 골격을 최대한 이용하여 나중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 영경소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전국을 찌르는 것이었다. 화서운이 비록 약관에도 못 미치는 소년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바 아니었다. 명심정 부근의 나는 약초와 약물들은 소년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대항상 큰 역할을 했고 영경소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음날이면 한 알이 이상한 환약을 주면서 복용하라고 했다. 금색 빛의 감도는 그 약을 먹고 나면 괴이하게도 몸속에서 더운 기운이 일어나며 기혈이 미친 듯이 발작하는데 대주천하여 해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운공을 하고 나면 스스로 몰라볼 정도로 내공이 증진되어 있는 것이다. 잠룡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잠재력을 격발시키고 스스로의 더운 기운으로 내공을 늘여주며 신체를 보호하는 귀원금단의 효용 못지않게 스스로의 노력이 실력의 밑을 받쳐주면서 그 높이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도 고된 자기와의 싸움을 마치고 곤이 잠든 어린 잠룡은 행복한 꿈을 꿀 것이다.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오는 줄 모른 책임종화 소요검엽 마이너스 32 12분지 08 18대 17 157 소요검엽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난 화서우는 평소의 일과를 되풀이했다. 40여일 동안 절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엄심단의 제조 과정에 잘못된 점이 없나 확인한 후에는 단정히 앉아서 내공을 연마했다. 오늘 아침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화서우는 아침 일찍부터 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기 뒤통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뒤가 간질거렸다. 화서우는 자면서 풀어두었던 납과 모래가 든 커다란 주머니를 다시 몸에 두르면서도 그 이상야릇한 느낌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남이 보면 매우 우스워할 만한 동작으로 갑자기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곤 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결코 눈에 띄지는 않았다. 소년은 속으로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해졌다.
어쩌면 누군가가 아침부터 혹은 그전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자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 건법을 수련하는 척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도록 해야겠다. 다만 이 정도의 경신법을 가지고 나의 이목을 속일 정도라면 내가 상대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화서운의 장점 중 하나는 마음먹은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시행한다는 점이었다. 머지않은 훗날 강호에 나갔을 때 그 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과감한 결단력으로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일도 많게 되니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한가 보다. 소녀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래주머니와 납주머니를 모두 풀러버렸다. 이와 같은 행동은 손을 쓸 경우를 대비해서 몸을 최소한 가볍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위기 제1결 부득탐승, 위기 제2결 입계의완, 위기 제3결 공피고화. 세 번 청하한 음성이 명심정 주위의 계곡에 묘한 여운을 남기며 피어올랐다. 화서운은 그 무겁고 거무튀튀한 검 대신에 한 줄기의 광망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한옥신검의 자태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위기 제4결 기자쟁선, 위기 제5결 사소취대. 화서운은 일부러 취자와 대자 사이의 간격을 벌려서 호흡을 흐트러뜨리며 보법을 이상하게 바꾸어 몸을 회전시켰다. 휙 하고 옷자락 날리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가 자기의 뒤로 돌아가는 짧은 순간을 놓칠 소년이 아니었다. 과연 내 짐작이 틀림이 없구나. 이자가 마각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손을 써야겠다. 이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얼굴에는 지극히 침착하고 집중하는 빛을 띄웠다. 위기 제6결 복미수기, 위기 제7결 신물경소. 위기 10결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르고 초식이 정묘한 7번째의 동작을 펼치던 화서우는 돌연 허리를 완전히 꺾어서 뒤로 검을 씩씩 하고 두 번 떨쳤다. 훗! 계속 화서운의 뒤를 따라다니던 그 인물은 뜻밖의 공격에 즐겁을 하고 짧은 외마디의 비명을 내질렀다. 의표를 찌르는 공격의 속도는 가히 정광석화, 쉽게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절묘한 신법으로 간단하게 일식을 피해버렸다. 화서운은 허리가 완전히 뒤로 젖혀진 상태였다. 철판교라는 신법보다 더 젖혀진 상태에서 초식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머리를 회전시킨 소녀는 그 자세에서 그대로 넘어지며 소리가 난 쪽을 향해 세찬 발길질을 해대었다. 옷자락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리며 다시 한번 외마디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 발길질은 실패였다. 그의 옷자락을 건드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코 그자의 몸에는 닿지 않았던 것이다. 무예를 일정 기간 이상 수련한 무사는 생각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법이다. 경력을 가득 끌어올린 화서우는 무형태의 수법을 써서 적을 몇 발자국 물러서게 한 후 일어서서 검을 펼치려고 했다. 많이 늘었구나. 그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화서운의 가슴팍을 움켜쥐려고 했다. 마냥 무형태로 끝까지 그를 걷어찬다면 무릎이나 정강이를 찰 수 있을 테지만 자기의 심장은 남아나지 못할 것 같았다. 화서운은 급히 발길질을 멈추고 평산화관이라는 수법으로 물러서고 보았다. 무형태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그보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사부님. 그이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화서운의 뒤를 따라다니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청주검객 영경소였다. 넌 어디서 괴이한 재간을 배웠구나.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자 선배님의 절기 같은데. 맞았어요. 영경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설마 그를 사부로 삼았느냐? 화서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도리도 모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분과 바둑을 한판 두었는데 거기에서 10가지 도리를 배웠지요. 이제는 사부님과 붙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소녀는 자기의 말이 옆으로 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분은 저에게 3가지의 무공을 전수해 주셨는데 사제의 연을 맺지 않고 그냥 가르쳐 주셨답니다. 영경소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천하에서 손꼽히는 고수가 김영제자도 아닌 그는 내가 나의 제자임을 알았느냐? 물론이지요.
그럴 수가, 그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영경소는 갑자기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듯 하더니 화서운의 완맥을 잡아채웠다. 사부님. 화서운은 의아해하면서 피하려고 했지만 발걸음을 내딛는가 싶었던 영경소는 이미 제자의 완맥을 제압하고 있었다. 이 한수만 해도 청주권객의 무공수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검법수위에 못지않는 쾌속한 동작이었다. 이상하다. 그가 왜? 화서우는 왜 갑자기 사부님이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러는 거죠? 영경소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33 12분지 0818 대 18 148 소요검역. 무림에서 사제의 관계는 다른 곳에서보다 각별하여 함부로 무공을 전수하거나 받을 수 없음이 관례이다. 위기자 오붕이라면 천하에서 손꼽히는 선배 고수이실진데 고절한 무공을 함부로 전수했을 리가 없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제의 연도 끊을 것이다. 화서우는 사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8년여 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같이 크게 성을 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녀는 의아해하면서도 몹시 두려웠다. 화서우는 눈이 둥그레진 채 말했다. 하지만 제자는 그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고 무공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가 좋아서 가르쳐 준 것인데요. 그로서는 사부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위기자라는 사람은 바둑을 한 판 두고 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공을 전수해 주지 않았던가? 만약 사부님이 화를 내신다면 저는 그 책자들을 모두 다 버리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아무리 피나는 수련을 해서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건장하고 어른처럼 키가 크다고 해도 역시 소년은 소년이었다. 자꾸만 화를 내는 사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생각되기 마련이라 화서우는 깨끗하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경소는 잠깐 생각했다. 중원 천하를 종횡무진 무적지경으로 치다르며 크게 협의의 길을 행하던 청주검객의 두뇌도 이 순간에는 아주 작게 축소되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영경소의 어투는 아직 무거운 채였다. 그 책자들이라니. 그가 너에게 비급을 주었느냐? 영경소는 품속에 갈무리에 두었던 두 권의 비급을 꺼내었다. 비급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얇은 책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주검객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색다른 것이었다.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편이 오르리라. 이건 소림사의 절학 아니냐? 화서우는 혀를 쏙 내밀었다. 그거야 사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까부터 사부님은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뭘 했느냐, 어쨌느냐, 왜 그러냐 하고만 있으니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그가 무공을 전수한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영경소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탄지신공은 능히 천하제일의 지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손가락 끝으로 경력을 퉁겨내어 몇 장밖에 적이라도 상하게 할 수 있는 무공이다. 이런 종류의 절기는 오직 소림사와 몇몇 절정의 내가 고수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화서우는 대답했다. 그런 절기는 왜 저에게 주어서 익히도록 했을까요? 영경소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다. 아마도 나쁜 뜻이 아니라면 그는 너의 재주를 아껴서 진심으로 후인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화서우는 그 말을 다 듣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전수했을까요? 영경소는 자기도 알 수 없는 질문을 자꾸 하는 제자가 얄구었지만 이미 오해는 반푼쯤 풀리고 난 후였다. 비급을 보았으면 도리어 의문이 가중되어 제자를 마구 다그쳐야 순서이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모든 사리 판단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너는 백년에 한 번 보기 어려운 기재임에는 틀림없지만 하필이면 위기자 오붕이 이곳 명심정에 나타나서 절의를 전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원천지가 얼마나 넓은데 그런 기연이 있겠느냐. 만일 그것이 정말로 순수한 뜻이었다면 진정 기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서우는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사부님은 왜 아까 절 그렇게 꾸짖었죠? 영경소는 그 말에 일순 대답할 수 없었다.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 먼저였다. 과 명예의 깊은 늪에 빠지지 않았건만 아직도 돌을 깨우치기에는 정녕 멀었구나. 어찌 조그마한 사리 판단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다그쳤단 말이냐? 영경소는 겸연쩍게 말했다. 미안하구나. 내 잠시 이성을 잃었다. 화서우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걸요. 사실 영경소의 의문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마치 불꽃놀이를 할 때 화포를 연달아 쏘듯 막힘이 없어서 제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했다. 그가 너에게 또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사부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동안 엄신단의 달로는 잘. 화서우는 크게 한숨을 내쉬어서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말에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영경소는 자기가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화서우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했다. 엄신단은 물론 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불길을 봐두었으니까요. 파란색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책자의 뒤편에는 금강학 마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익히면 바둑판을 휘둘러 암기를 막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영경소는 그 말을 듣고서야 다른 한 권의 비급은 소림 외공 중에 절정신공인 금강학 마장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묘하다. 정말 묘해. 화서우는 말했다. 어른들은 묘하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군요. 오북노 선배님도 저하고 바둑을 둘 때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영경소는 웃으면서 두 권의 비급을 돌려주었다. 이 두 권의 비급은 그 선배님이 너에게 준 것이니 잘 갈무리하여라. 후에 꼭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 비급이 가짜라서 내가 연마할 때 주와 임마되지 않을까 했는데 상세한 도예와 주석을 보아하니 결코 가짜는 아닌가 보구나. 김종화 소요검엽 마이너스 34 14분지 080대 45 146 소요검엽 사제 간에 있었던 잠시의 갈등은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 영경소로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붕이 화서운에게 매력을 느끼고 저랑 몇 수를 전해주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영경소와 화서운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강호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사부의 관례였고 제자도 그렇게 알고 묻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자가 전해준 무공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정말로 바둑을 잘 두더냐? 화서우는 그때에 몰리던 형세를 생각하면 감탄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예, 제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홉 집을 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오 선배님이 많이 봐줘서 그 정도였지요.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접어두기로 한 영경소는 이왕 얻은 절세기연이니만큼 소림절학과 위기식결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했다. 서훈아, 너는 탄지신공과 금강학마장법의 차이를 아느냐? 화서훈은 대답했다. 그야 쉽지요. 탄지신공은 손가락 끝에서 기를 발출하는 내공이고 금강학마장법은 한자루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휘두르는 외공 아니에요. 영경소는 웃었다. 잘 보았다. 원래 금강학마장법은 장문인의 신물인 노곡불장을 휘둘러 문화의 반도를 제압하는 무공으로 소림 72종의 진산절예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화서운이 물었다. 탄지신공은요? 영경소는 대답했다. 그 역시 무림의 일절이라 할 수 있다. 천하에 그와 다툴 지법이 몇 되지 않고 오직 도가의 선천지와 마교의 음양지 그리고 해남파의 노룡도 정도가 비슷하다고 전해질 뿐이다. 물론 천하는 넓고도 넓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손가락 무공의 최고 봉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화서우는 물었다. 아 그렇군요. 금강 무슨 항마장법이라는 것을 검법으로 변환시킬 수는 없을까요? 영경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왜냐? 화서우는 살짝 웃었다. 그건 지팡이와 검을 한꺼번에 들고 다니려면 매우 무겁고 귀찮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한옥검은 절세의 보검이니 소림사의 방장들이 익히는 무공을 그냥 시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소림 문화라고 착각할 게 아니겠어요? 그도 그렇겠구나. 영경소는 생각했다.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탄지신공이야 무림에 비슷비슷한 절이가 많고 다른 방법으로 변화되어 쓰이는 것이 적지 않다지만 금강학마장법은 무림에서 어깨를 겨눌 만한 다른 무공이 없다. 아무래도 그냥 그것을 쓰는 것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영경소는 말했다. 장법의 비급을 잠깐만 다오. 화서운이 비급을 건네어주자 영경소는 한 손에 그것을 들고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허공에서 이리저리 휘두르기도 하고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찍고 찌르고 훑고
밀어내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화서우는 사부가 하는 일이 지극히 많은 정력을 소모하며 금강항마장법을 검법으로 바꾸는 것이 용이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추측에 불과했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맞은 셈이었다. 아마도 저 실험은 오래 걸릴 듯하니 나는 다른 무공을 연습해야겠다. 화서우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10장 정도 걸어간 그는 시냇물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저래들이 워낙 어려우니 쉽게 익히기는 불가능하다. 아마 10년은 수련해야 제대로 위력을 발할 수 있을 게 틀림없어. 그는 곧 가부좌를 들고 내공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단전 중앙에서 한 가닥의 진화를 끌어올려 기경팔맥과 사지로 따뜻한 기운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직 임독의 양맥이 타동되지 않아 운기에 적지 않은 애로점이 있었지만 수많은 약들의 공능에 잠들어 있는 소년의 신체에는 그만큼의 잠재력이 뒤를 받쳐주었다. 화서운의 내력은 그야말로 순양지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연경소만 하더라도 내력에 깊이는 그가 비할 바 아니었지만 그 기초는 제자를 따를 수 없었다. 보통 내공을 수련할 때에는 양의 기운을 띠거나 음의 기운을 띠는데 두 가지의 기운이 서로 어느 정도는 융합되기 마련이다. 고수가 될수록 어느 한 가지 기운의 노력을 기울여 정수랑 공력을 얻는 데 주력하지만 한 가지 기운이 우세하다 뿐이지 완전히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운 법이다. 무림에는 혼원일기공과 같이 두 가지 기운을 하나로 섞어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었고 특별한 경우로 숨결을 잃지 않아야만 그 효용이 크게 증대되는 동자공이나 순양, 순음의 기운을 띠는 토납법이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 음양의 기운이 적절히 섞여 한 가지가 어느 정도 우세한 정도였다. 화서운의 내공이 순양지기로 이루어진 까닭은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대라신검의 수법이 일반적인 검법과 크게 달라서 보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암암리에 강맹한 기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나 허리에 두르고 있는 한옥검이 효력을 나타내서였다. 한옥검이 무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보물이라는 이유는 겁날이 날카롭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도 적지 않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검을 만든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설에는 이름 없는 한 장인이 득도하여 일평생의 정력을 바쳐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그 특별한 효능의 첫 번째는 검 자체에서 한기가 끊임없이 배어나와서 허리에 두르고 다니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림인이라면 누구나 내공을 수련하고 따라서 외부의 기운이 몸을 침범하면 내공을 운용하여 대적하기 마련이다. 한옥검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허리에 두르고 다닐 수 있는 명검이었기 때문에 12시진 언제나 운기하는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의 효능은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인데 싸울 때의 기이한 효과였다. 검의 끝에서 한자가 넘는 기세가 저절로 뻗쳐나와 일종의 각막을 형성하는 꼴이니 검기를 수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보물이니 무림인들이라면 꿈에서도 동경에 맞이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은 뛰어난 무공비급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가 신무리기를 소유하는 것이지 않는가. 김종화 창작 소요검엽 -35-14-08-17-09-171 소요검엽 화서우는 한 시즌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진기를 사지백개에 가득 불어넣었다. 이때 영경소는 금강한마장법을 검법으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명심정의 풍경은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영경소는 이리저리 휘두르던 청주검을 거두고 생각했다. 지팡이로 펼치는 무공을 억지로 바꿔서 검법화하려는 것은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강한마장법의 기세는 응원하여 검법으로 바꾼다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초식 자체가 너무 틀려서 어렵구나. 그는 청주검을 힐끗 보았다. 푸른 빛의 감도는 나의 분신. 여태까지 나를 잘 돌봐주었다. 이제 새로운 무학의 창조도 도와주렴. 영경소는 비급상의 무학을 다시 시전해보고 있었다. 그는 금강항마장법을 익힐 생각이 없었다. 원래 그런 복잡한 초식을 펼치려면 몇 년 동안 고되게 수련해야 했지만 대충 보아서 검법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재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느덧 영경소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의 안색은 굳어졌다. 그는 이 순간 자기의 무학이 크게 진일보하여 또 다른 경지에 들어선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보고 선 느낌이었다. 사람이 무엇을 익힘에 있어서 보통 천천히 수련을 쌓아나가 나중에는 숙련자가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뭔가 확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다라는 경우도 있었다. 무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초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일순간의 깨달음에 힘입는 것이었다. 영경소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하하하. 그야말로 마음이 탁 트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앉을 거움이 어디 있으랴 싶을 정도였다. 하하하하하하. 그의 웃음소리에는 한껏 즐거움이 묻어나왔다. 공력을 실어 내뱉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무아지경에 빠졌던 화서운이 어느덧 운공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쳐다볼 지경이었다. 화서운의 눈이 둥그레졌다. 사부님, 왜 웃으시는 거죠? 영경소는 활짝 웃었다. 하하, 네,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천하에서 제일 가는 정교한 초식이라도 비길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곳 마음에 있으니 그 누가 감히 조잡한 초식으로 덤빌 수 있겠느냐? 화서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듣자니 무슨 선문답 같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오성이 뛰어나다지만 무학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가 있는 법이었다. 무공이 절정에 이른 강호의 인류고수가 만일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인류고수에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정말로 만에 하나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는 이미 초절정의 고수인 것이다. 영경소는 자기가 천재일후의 기회를 올바로 얻어 득도했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무학의 끝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 하나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천재일후에서 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자였다. 손자상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불경에서 유래된 수자이다. 가장 큰 수자는 무량대수로 10에 10을 68번 곱하면 나오는 수이고 재는 10에 10을 44번 곱해야 나오는 수자였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다시 천을 곱한다면 가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할 것이다. 현대식으로는 10캐럿 44 1000 10캐럿 47이 됩니다. 어느 수학자는 10캐럿 50이 넘는 확률은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희박한지 상상이 안 가죠. 63 빌딩만한 큰 통에 수없이 많은 부품들을 넣고 흔들었을 때 우연히 747 비행기가 튀어나올 확률보다 더 희박합니다. 괜히 끼어들기 영경소는 자기의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확률에서 하나를 찾아낸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런 행운을 잡은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화서우는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경소는 어린 제자에게 자신의 뜻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크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너라면 알 것이다. 화서우는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도 그럴 일이다. 영경소만큼의 성취를 이루려면 아직 화서우는 까마득하게 많은 수련과 경험을 쌓아야 했다. 게다가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해도 평생 동안 단 한 번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만약 화서운이 그 말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이 소녀는 천재도 아닌 신이나 악마이지 결코 강호에 몸담고 살아가는 무사가 아닐 것이다. 영경소는 더 이상 설명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고 짧게 말을 끝냈다. 이 사부는 오늘 조그마한 깨달음을 알아 비로소 무학의 눈을 조금 뜨게 되었단다. 너도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좋겠구나. 사부는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항상 이끌어주겠다. 화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부님은 오늘따라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하는군요. 영경소는 손을 뻗쳐서 화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흘이면 엄심단이 완성될 것이다. 나는 강호에 볼 일이 있어 내일 다시 떠나 한 달가량 후에 돌아올 것이니 엄심단을 꺼내서 잘 간수해두도록 해라. 화서우는 의아한 듯 물었다. 또 어딜 가시게요? 영경소는 웃었다. 하하, 외로운 모양이구나. 내가 나가 있어야 너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새로 배운 것들을 잘 연습해 두어라. 나중에 돌아와서 청죽십이식과 대라신검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검사할 테니. 화서우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아직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영경소는 대답했다. 내게 절학을 전수해 주었다는 오붕 노선배님을 만나보려고 한단다. 그리고 두 분 형님과 내 누이의 행방도 찾아봐야 하고. 화서우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는 언제쯤에나 만날 수 있죠?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는 거란다.
금방 만날 수 있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자칫하면 잊어버리겠어요. 하하, 그럴 일은 없을 테다. 서로 잊어먹는다 해도 다시 만나보면 기억나지 않겠느냐? 요새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군요. 크느라 그럴 것이다. 연경소는 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요 몇 년 사이에 이렇듯 크게 웃어보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투골상마와 처음 만나서 박장대소할 때가 문득 기억났다. 형님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는지, 왜 노재와는 인연이 닿지 않습니까? 하하, 노재는 오늘에야 깨달음을 얻었으니 낮게 깔렸던 수심의 구름이 걷어지는 듯합니다. 이글이글 타며 머리 위를 내리쬐는 태양빛도 이 순간은 한없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소실봉 전체에 은은하면서도 급박한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김종아 창작 소요검역 마이너스 3614분지 0821대 15163 소요검역 땡땡땡땡 종소리는 점점 급박해져서 명심정에도 그 자취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런 종소리가 들려오는 적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화서우는 깜짝 놀랐다. 저게 뭐죠? 연경소는 나직하게 신음했다. 소림사의 비상타종일 것이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꽤 되는데도 이렇듯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통 일은 아닐 것이다. 중들에게 급박한 일이라면 외적의 침입 정도일 텐데 누가 감히.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말꼬리를 흐렸다. 짧은 몇 마디였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다. 무공우라는 돌중들이 3,000명은 될 게다. 화서운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종소리가 갈수록 빠르게 들리는 것을 보니 분명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사부님, 소림사에 재미난 구경이 난 것 같은데 가보지 않으세요? 연경소는 그만 실소했다. 하하, 아마도 사부의 생각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구나. 8년 동안 잠잠하던 경종이 이렇게 울리니 아마 강적이 침입한 모양이다. 화서우는 몸이 달았다. 소림사를 구해주면 사부님을 귀빈으로 모실 텐데요. 연경소는 너무나 황당한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맹랑한 제자 분이로구나. 소림사는 녹록한 문파가 아니란다. 화서우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다. 뭔가 생각할 때 으레 나타나는 그의 버릇이었다. 마음을 다잡은 그는 계속 졸랐다. 한번 가봐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연경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소림사에는 무공을 쓸 줄 아는 화상만 3,000명은 될 게다. 내가 간다고 해서 대국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텐데 괜히 참견해서 무엇 하겠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공이나 익혀라. 화서우는 혀를 쏙 내밀었다.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행동이었지만 소녀는 곧잘 그런 행동을 하곤 했다. 야구를 때의 습관이었다. 혹시 사부님의 형님들인지 알아요? 연경소는 꾸짖었다. 말조심하거라. 어찌 형님들이 그런 곳에 나타났겠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었다. 투골상마가 갑자기 소림사에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강호의 무사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의 의형님들이 발이 부르터서 다 다니지 못할 정도로 넓은 중원천지 중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숭산 소실봉에 그것도 무예의 총본산이라는 소림사에 나타나서 행태를 부릴 리가 없었다. 그러나 제자가 무심코 던진 말은 청주검객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고 있었다. 소림사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마두가 나타났다면 기회를 놓쳐서 구경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었다. 내심으로는 크게 진전되어 감히 노아순청의 경지에 접어들었다고 자부하는 자기의 검술을 시험해볼 요량도 없지 않았다. 연경소는 마침내 허락했다. 그러자꾸나. 반시진 이내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나가려면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화서우는 신나게 대답했다. 예. 차디찬 계곡물에 나란히 몸을 담근 두 사제 중 먼저 목욕을 마친 사람은 화서운이었다. 어린 마음에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대충 물기만 적시고 나온 것이다. 연경소는 제자를 보고 점잖게 타일렀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황제의 어린군이 왔다고 해도 소림사를 쉽게 쓰러뜨리지 못할 테니. 하지만 한창 꿈에 부푼 소년에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맹랑한 제자는 흰색 유삼을 차려입고 있었다. 연경소는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왜 문서일을 입느냐? 화서우는 대답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입을 것이 많은 백의를 다 걸쳐 입은 후였다. 이 옷이 가장 깨끗해서요. 파란색의 옷에는 진흙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고 회색 무복은 무릎이 찢어졌어요. 연경소는 내일 자기가 출타하면 새 옷을 몇 벌 사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년에 사준 문서인은 무척이나 커서 화서운이 입으면 커다란 부대자루 속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벌써 꼭 들어맞았다. 처음 이곳 명심정에 왔을 때보다 어린 제자의 키는 머리통 두 개는 더 자라 있었다. 그도 천천히 옷을 집어들었다. 늘 즐겨 입은 청색 무복이었는데 언제 했는지 깨끗하게 빨아서 줄무늬를 펴두었다. 제자의 매끄러운 솜씨였다. 속으로 흡족해하면서 옷을 다 입었을 때 화서우는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연경소는 웃음으로 할 말을 대신하고 청주검과 은자꾸러미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챙겼다. 화서우는 흰색 옷이 품은 꼭 맞았지만 어른용이라서 발목이 약간 헐렁거렸다. 사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녀는 파란색 끈으로 그곳을 맵시 있게 묶고 손목에도 마찬가지로 팔찌를 대신해서 묶었다. 원래 문서인은 헐렁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니기에는 편했지만 활동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비단끈 몇 개로 고정시켰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 썩 잘생긴 얼굴이었다. 연경소는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들었다. 화서우는 최대한 편하게 옷을 입고 허리에 한옥검을 두르고 있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나면서 희대의 보검은 완전한 허리띠 모양으로 둘려졌다. 누가 보아도 검이라고 느낄 수 없었다. 다만 검 끝과 자루 부분이 만나는 앞쪽 허리의 옅은 자색으로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그 부분을 잡아빼면서 진력을 주입하라는 표시 같았다. 연경소는 물가로 가서 자신의 의복에 잘못된 점은 없나 하고 살펴보았다. 그러자 화서운도 같이 달려와서 물가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다. 순간 물가에 뭔가가 비쳤다. 앗! 화서운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연경소도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적지 않게 놀라서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탄으로 하늘에 쏘아올리면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가 터져서 사방의 발사자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었다. 강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치 않게 쓰여지고 있는데 사제는 이것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 와, 이건 마치 축포 같구나. 정말 멋있다. 명심정 주위의 산들은 높이가 상당해서 웬만해서는 사위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낯도 짧은데 여기까지 비치는 것을 보니 신호탄이 꽤 높이 올라간 모양이다. 아마도 소림사에 침입한 사람이 방수들을 불러 모으는 모양이다. 연경소는 화서운에게 눈짓을 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엽 마이너스 37-15분지 0813대 26-146 소요검엽 두 사제는 경공을 펼쳐서 산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명심정 계곡에서 큰 길까지 가는 데에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길이 험준하여 상당한 애를 먹었다. 소림사에서 가장 높은 탑의 끝부분이 얼핏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였다. 멈추시오. 8명의 승려들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연경소는 눈짓으로 화서운을 제지하고 나서 말했다. 귀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승려들 중 왼편에 선 네 사람은 선장을 들었고 나머지 네 사람은 궤도를 쥐고 있었다. 하르라니 깎은 머리는 막 지고 있는 태양의 반사광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화서우는 그 모습을 보고 킥 하고 웃었다. 능청스럽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느냐? 두목격으로 보이는 승려가 대뜸 일갈하며 선장을 휘둘렀다. 선장 끝에서 휙 하는 바람소리가 나는 폼이 예사충 같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고강한 무공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무예를 배운 지 3-4년 정도 되는 승려인 것 같았다. 연경소는 소림사와 분규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실력으로 안 돼서라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정도무림의 영도자 격인 소림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이었다. 손을 쓰려는 것이 아니오. 연경소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가볍게 선장을 피해버렸다. 자신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간 승려는 얼굴이 약간 벌개졌다. 전력을 다한 한 수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자기의 개인 버락 1초를 팔짱을 낀 채로 피해버리자 부하가 돋은 것이다. 불법 무상. 그 승려가 이렇게 외치자 나머지 일곱 승려들이 연경소와 화서운 두 사람을 완전히 애워쌌다. 활개의 방위를 완전히 차단당하자 연경소는 약간 난처한 기색이었다.
영경손은 여전히 검을 뽑아들지 않고 말했다. 손을 쓰기 원하지 않습니다. 화서운도 한마디 했다. 사부님께선 검을 뽑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여덟 사람이 같이 공격하는군요. 창피도 모르나 봐. 승려는 그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외쳤다. 일시. 그러자 승려들의 무기가 일제히 가운데로 집중되었다. 영경손은 일순 깜짝 놀라 철판교 신법을 펼치면서 검을 뽑아들었다. 어리숙한 제자가 다른 사람과 손을 처음 쓰기 때문에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쨍! 하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영경소가 보호할 필요도 없이 화서우는 허리에서 한옥검을 익숙하게 뽑아들어 한 개의 선장과 궤도를 막아냈다. 승려들은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두머리 승려가 20! 이라고 외치는 것을 기다려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영경소와 화서우는 이미 검을 뽑은 후였다. 운하야, 태산 첨죽이다. 화서우는 대답할 시간도 없이 한옥검을 비스듬히 미었다가 치켜들며 태산 첨죽 1초를 펼쳐냈다. 사실 그는 탄지신공으로 날아드는 병기를 퉁겨내려고 했는데 아직 그의 공력이 부족하다고 본 영경소가 재빨리 초식을 수정해준 것이었다. 청죽 12식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일식이 펼쳐지자 화서원을 공격하던 두 자루의 병기는 그만 잘려나가고 말았다. 앗, 응? 두 승려는 각각 자기의 선장과 궤도를 내려다보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겨우 열몇 살인 아이에게 병기가 잘리자 부끄럽기도 했지만 화가 났다. 영경소는 한 번의 동작으로 상대방의 무기를 잘라버린 제자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화서우는 자기도 모르고 한옥검을 들여다보았다. 둔탁해 보이는 선장과 궤도를 그저 씩 하는 소리만 났을 뿐 가볍게 잘라버린 신병이기가 자기 손에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았다. 영경소는 일부러 손에 사정을 두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만 했을 뿐 잘라버리지는 않았다. 그의 무공으로 본다면 청죽검이 평범한 청강검이라고 해도 경력을 주입하여 상대방 무기를 잘라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상대방 승려들이 모르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지만 지금의 청죽검객은 설사 소림사의 방장과 맞붙는다고 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인류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승려들은 일제히 다섯 걸음을 물러나 일렬로 섰다. 두목인 듯한 승려가 말했다. 시조의 검법은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으니 단지 죽음으로 막을 뿐이오. 자, 손을 쓰시오. 영경소는 말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바로 소실봉의 한 구석에 사는. 그때 여덟 명의 승려들 중 네 명이 힘없이 쓰러졌다. 우두머리 격인 듯하던 승려는 즉시 쓰러진 동료 옆으로 가서 손목을 짚어보고 눈을 까뒤집어 보더니 말했다. 죽었소. 당신은 어째서 실력으로 하지 않소?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팽 하는 파공성을 들었고 그것이 이승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어디에서인가 날아들은 암기가 승려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다. 비명이고 자시고가 없었다. 또 다른 세 개의 암기는 소리도 없이 날아들어 그나마 남아있는 새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영경소는 대경 실색하여 외쳤다. 누구냐? 그는 이미 누군가가 암중에서 승려들을 해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미한 기척과 암기가 날아온 방향을 판단해서 그쪽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다. 흐흐. 대로 왼편의 숲속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또다시 몇 개의 암기가 날아들었다. 영경소는 소리쳤다. 운하, 조심해라. 이미 여덟 목숨을 앗아간 악독한 암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에게도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엽 마이너스 38 15분지 08 21대 48 134 소요검엽 제7장 납치 영경소는 솟구치던 몸을 다시 떨어뜨려서 암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암기가 날아오는 기세는 거의 눈치챌 수 없었지만 살기에 가득 찬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귀와 눈을 영민하게 하는 훈련을 쌓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듯한 악랄한 수법이었다. 피할 만한 방위는 거의 차단되었다. 영경소는 급히 소리쳤다. 운하, 음풍농월로 가슴과 배를 막아라. 그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소매를 휘둘렀다. 청삼 끝은 경력이 가득히 주입되어 마치 고무 풍선처럼 부풀었다. 화서우는 감히 그와 같은 재주를 부릴 생각을 못하고 청죽 12식 가운데 수세인 음풍농월을 펼쳐서 엄밀히 대비했다.
암기를 던진 사람의 손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먼저 뿌린 암기가 미처 다다르기도 전에 다시 한 줌이나 되는 암기를 뿌렸다. 수십 개의 검은색 암기가 석양 사이를 가르며 날아들었다. 만천화우, 운하야. 영경소는 소매 끝에 말려들어간 암기를 대충 살펴보고는 일종의 천년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인체에 닿게 되면 즉시 타들어가면서 상당한 치명상을 입히는 것인데 검 따위로 함부로 쳐내게 되면 오히려 병기에 이가 빠질 염려가 있었다. 무엇이든 닿게 되면 격렬히 타들어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제자에게 알려줄 시간이 없었다. 상대방은 한꺼번에 수십 개의 천년탄을 던졌는데 아무렇게나 던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꽃비가 가득 차 내린다는 초식의 이름과 같이 천년탄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꽂혔다. 그것의 대부분은 영경소의 소매자락 속으로 빨려들어갔지만 그의 제자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화서우는 다시 한번 음풍농월의 한 수를 펼쳐서 요철을 보호했지만 그 많은 암기들을 모조리 쳐낼 수는 없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이유제강의 원리에 따라 부드럽게 기세를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더욱 강맹한 수법으로 모조리 쳐서 떨어뜨려야 하는데 불행히도 화서운의 무공은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이제 겨우 강호의 발을 내디든 풋내기에 불과했다. 화서운은 그만 견디지 못하고 픽 쓰러졌다. 한쪽 무릎을 땅에 댄 그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부님, 적어도 세 개는 맞았어요. 소년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이 상처를 훑고 지나갔다. 몸에 단단히 박힌 천년자 세 개는 각기 다른 부위에서 격렬하게 타들어간 것이다. 화서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타들어가는 기세가 뼈속 깊이까지 침투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의식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운하야. 영경소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하나밖에 없는 제자가 밖에 나온 지 일각도 못 되어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모습을 본 사부가 격노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는 일순 제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 암중에서 승려들을 죽이고 제자를 공격한 인물을 추격하는 것이 우선일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약간 어두워진 주위 경관은 청주검객의 낯을 대부분 가려주었지만 일정 밖에 선 사람도 그의 분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를 찾아 두 배로 갚아주겠다. 영경소는 추적을 포기하고 의식불명의 제자에게 다가섰다. 화서우는 기절한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피가 배어나오는 부분을 찾았다. 아까 세 군데에 맞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상처 부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상처는 오른쪽 어깨에 둘, 무릎 바로 위에 애 하나였다. 타들어가고 있는 뼈와 살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선혈이 흘러나오고 그 주변은 노랗게 탈색되어 있었다. 영경소는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었다. 강호에서 쓰여지는 일반적 조치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의원이 아닌 이상 뼈속까지 사무친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는 없었다. 그는 화서운을 안아들었다. 치료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또 방해를 받아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경소의 입술에서 약간의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마치 모든 분노를 이빨에 집중한 듯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입술을 씹었다. 구슬처럼 군데군데 맺힌 땀방울이 입가로 흘러내리자 피와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액체가 턱까지 흘러내렸다. 내 제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냔 말이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오늘 소림사에 침입한 너희들은 청주검객 연모에게 한바탕 해명을 하지 않고서는 하산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는 일단 푹식한 풀밭 위에 어린 제자를 눕혀놓고 옷을 벗겨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오른손 식지에 약간 묻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암기에 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선혈이라면 아무 중독이 없다는 뜻이지만 만약 피 색깔이 검거나 푸른 빛을 띠고 있다면 그건 작건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다행히 손가락 첫째 마디에 맺힌 핏방울들의 색깔은 선홍색으로 깨끗한 피였다. 영경소는 내심 한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는 상처를 자세히 돌볼 시간이 없어서 다만 흘러나오는 피를 멈추고 금창약을 뿌렸다. 보통 피를 멈추는 작용이 있는 금창약은 바르는 형태의 것이었지만 영경소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루분말이어서 가볍게 몇 번 뿌려주면 되는 것이었다. 이 약은 그가 강호에 다닐 때
설산파 장문인 빙설도 손맹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한참 급했던 그는 미처 약을 만들어준 사람을 기억해낼 틈이 없었지만 이 약은 설산에 수도 없이 많은 빈 곡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약초들을 배합하여 만든 진귀한 것이었다. 약초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영경소는 난리가 만무했지만 이 금창약에는 피를 멈추는 지혈작용뿐만 아니라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며 가벼운 독상이라면 해소시키는 효능이 있었다. 대충 상처를 돌본 영경소는 자신의 소매 끝을 약간 찢어서 화사한 의상처들을 싸매주었다. 아직 암기를 꺼내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의 조치면 더 악화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이 섰다. 영경소는 손가락을 뻗쳐서 화소운의 수혈을 짚었다. 의식불명이었던 소녀는 잠깐 몸을 뒤척이더니 깊이 잠들었다. 고통을 안 느끼도록 배려한 것이다. 자, 기다려라. 영경소는 땅에 미어두었던 청주껌을 집어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미지의 적에 대한 도전 의사의 표명이었다. 어떻게 보면 도전이 아니라 응징의 뜻이기도 했다. 무림천하가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 영경소의 자신감은 누구라도 무섭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유일한 어린 제자에게 무차별 살수를 가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연 마이너스 39 16분지 08 20대 43 159 소요검연 마지막으로 땅에 떨어진 한옥검을 조심스럽게 제자의 허리에 둘러준 영경소는 주변에 엿보는 사람이 없나 확인한 후 재빨리 몸을 날려 대로상에 나섰다. 그는 마음이 타는 듯 급했다. 억지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격동되는 감정을 참고 소림사 성문 쪽으로 무작정 달렸다. 침입한 자들이 누구인지 승려들에게 물어볼 참이었다. 나는 듯이 발걸음을 옮겨 산길을 올라온 지 반각. 그는 정문 앞에 서네 명예 화상에게 저지당했다. 영경소는 눈썹이 탈 지경이었지만 소림사의 위명을 생각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소생은 명심정에 사는 영경소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귀사의 방장대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는 화상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석양빛 아래 회색 장삼이 미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 명의 화상은 일렬로 나란히 서 있었는데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어서 마치 돌로 깎아 만든 부처상 같았다. 소림사 선문 위에는 가로로 일장이 넘는 횡에게 힘있는 초서체로 소림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다. 특별히 화려하게 치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박한 가운데에서도 기운이 흘러넘쳐 임찬 기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상 네 사람은 각각 다른 무기를 들고 있었다. 제일 왼쪽부터 불진, 선장, 재미곤, 철여의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태양열이 눈에 띌 정도로 솟아나와 있어 내공의 고수임을 알 수 있었다. 영경소는 내심 감탄했다. 과연 소림사로구나. 고장 문을 지키는 화상들이 이 정도라니. 달마조사 이래 천년을 이어내려오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엄한 규율과 깊은 무공에서 근본적인 힘이 우러나올 것이다. 언제 한번 해심선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구나. 그는 지금 한시가 급할 때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지금은 제자가 부상당해 있고 소림에는 대적이 침입하거나 했으니 아마도 비상시일 것이다. 빨리 행동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말했다. 해심대사를 만나뵐 수 없습니까? 여전히 화상들은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제서야 영경소는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화상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대충 어느 곳에 혀를 봉쇄했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장문혈 부근이 막힌 것을 알아낸 그는 서슴지 않고 손을 네 번 휘둘렀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네 명의 화상은 혈도가 풀린 듯 신음소리를 냈다. 영경소는 이미 허공을 격하고 점혈과 해열을 자유제자로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갑자기 한 명의 화상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자세를 그대로 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영경소는 깜짝 놀라서 그를 일으키려는데 미처 무슨 수를 써보기도 전에 나머지 세 명의 화상들도 연달아 쓰러졌다. 그는 갑자기 초조해졌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분명 맞는 혈도를 풀어주었는데 무림에 이런 수법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영경소의 두뇌 회전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겉돌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열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 모두가 소림사의 승려들이었다. 도무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되는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무당파에서도 한수 접어주는
정종무공의 총본산 소림의 승려를 살해하다니 영경소는 잠시 후 결정을 내리고 소림사의 정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커다란 나무문을 슬쩍 밀고 들어갔다. 크기에 비해서 문은 그다지 무겁지 않았고 미는 대로 쉽게 열렸다. 이상한 느낌을 한 번쯤 받아야 정상이련만 영경소는 이미 괴상한 사건을 신물나게 겪은 뒤라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가 막 선문을 들어섰을 때였다. 시주, 소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경소는 환영하는 인사말이 불문의 사자우 공력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황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고막이 상하는 것을 막았다. 한번 잘못 걸리면 귀머거리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칠공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바로 사자우였다. 그가 사자우보다 더 놀란 것은 안쪽의 광경이었다. 비록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맙소사 하는 탄성을 내지른 것은 당연했다. 바로 두께가 한자도 되지 않는 문 하나 차이인데 바깥쪽의 광경과 안쪽의 광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 소림사의 대회 집회와 향화객들이 부처님을 뵙고 기도를 올리는 널따란 앞마당이 꽉 메워져 있었다. 수천 명도 더 되어 보이는 승려들이 줄지어 반원을 그리며 도열에 앉아 있었고 반원의 중심부에는 항렬이 높아 보이는 고승들이 수십 명 앉아 있었다. 영경소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약간 어두운 때라 대낮보다는 식별이 어려웠지만 사방에는 횃불이거의 한장 간격으로 꽂혀 있고 마당의 구석 몇 군데에는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있어서 저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반원을 그리고 있는 승려들의 옷 색깔이 조금씩 틀린 것을 알아챘지만 그 속뜻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한번 사자후 공력이 귀를 때렸다. 시주께서 오늘 역금경을 빌려가겠다고 하신 분이요? 영경소로서는 금시초문이었다. 당연히 반문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되도록이면 소림사와 충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목소리에는 절반가량의 공력만을 실었다. 그는 비록 사자후의 수법을 제대로 몰랐지만 심오한 공력에 의지해서 그와 비슷한 위세로 마당 전체를 우문거리게 만들 수 있었다. 반원의 중심부에서 터져나오는 사자후의 주인공은 조금씩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말했다.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소. 조사께서 남기신 역금경을 외인에게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요. 그대가 끝끝내 이 물건을 보고자 한다면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소림사의 방장이자 천산병력장 정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심대사였다. 영경소는 길게 읍하고 말했다. 저는 역금경을 보려 온 것이 아닙니다. 해심대사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다. 첫 번째 방법은 시주가 불문에 귀의하여 본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오. 역금경은 장로 이상만 볼 수 있으니 세월이 지나면 자연 보게 될 것이오. 그는 잠깐 눈을 떼었다가 말을 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힘으로 빼앗는 것이오. 하지만 이 방법은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두겠소이다. 물론 절세의 공력을 지녔다면 매우 간단한 일이겠지만 그저 본사에서는 몇 개의 관문을 준비해 두었으니 생각이 있다면 시험해보기 바라겠소. 영경소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역 마이너스 40-16분지 08-22-32-196 소요검역 해심대사의 말은 계속되었다. 첫 번째 관문은 본사의 영자 항렬의 제자와 겨루어 이기는 것이오. 관문은 모두 8개가 있지만 아직 모두 통과한 사람은 거의 없다오. 영경소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림사는 거대한 위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저는 명심정에 유거하는 그의 말은 거기에서 끊어졌다. 누군가가 절 바깥에서 천리전음의 수법으로 외친 것이었다. 억양이 겹겹이 울리는 것으로 보아온자 낸 소리 같지는 않았다. 영가야, 내 제자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화상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있는가 보구나. 목소리는 아주 천천히 울려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옆을 돌아보는 화상도 있었다. 바로 옆에서 귓속말로 하는 것처럼 소리는 매우 가늘었지만 확실히 한마디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 수천 명의 중들 사이에 약간의 동요가 일었다. 저건 사자우가 아닌데. 명심정이라면 청주 검객 영경소가 아닌가?
그가 왜 우리 직액승과 3위승들을 죽였지? 무승들도 한 100명은 죽거나 다쳤을 거야. 그 소리들은 전체적인 소요에 파묻혀 어느 것 하나 퍼져나가지 못했다. 만약 영경소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약간 상황이 달라졌을 테지만 아무튼 그 전음을 들은 영경소는 더 이상 소림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회심대사를 만나고자 했던 것도 이곳에 쳐들어온 외부 세력의 정체를 알아내어 빚을 갚으려고 한 것인데 하물며 제 입으로 여기 있노라 하는 데다가 제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머뭇거릴 하등의 필요가 없었다. 영경소는 겸연쩍게 말했다. 소생은 다시 한번 소림에 들러 이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두고 올 터이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한번 길게 읍하고 바깥으로 걸어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미처 다섯 발자국도 가지 못해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림사는 마음대로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오. 영경소 아니라 그 사부라도 해명을 해야 할 것이오. 쓴맛을 봐야 깨달을 시주로다. 세 군데에서 터진 호통은 그 형체를 드러내며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들었다. 세 명의 승려들이 대열에서 빠져나와 영경소를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 형세는 영경소가 크게 불리해 보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반대였다. 몸을 공중에 띄우면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능공어보나 축척성천이라는 절정의 경신법으로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세가 아닌 이상 무한정 공중에 있을 수도 없는 노르디고 아무튼 위에서 아래로 공격한다는 기세 외에는 득볼 것이 없었다. 다른 문제점은 쌍방간 무공의 격차였다. 해심대사 정도의 인물이 손수 일장을 날린다면 모를까 지금 영경소의 행보를 막으려고 하는 승려들은 소림에서도 제3대에 속하는 영자 학렬의 무승들이었다. 살아있는 승려들 중 가장 높은 배분은 지자 학렬로 장문인 해심의 사숙벌대는 지명대사였지만 조사동에 응거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실제로 소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해자 학렬의 노승들로이었는데 방장 해심대사를 비롯해 사제인 해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학렬은 일, 영, 해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해자 학렬은 막 삭발하고 중위된 소삼이들에 해당한다. 만약 일자 학렬 정도의 승려가 셋이서 합공을 했다면 영경소에게 어느 정도 위협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로서는 턱도 없었다. 나이는 서로 비슷할지 몰라도 성취에 있어서는 도저히 천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청주권객을 따를 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경소는 이렇게 끊어 말하고는 퍽퍽퍽 세 장을 뒤로 후려쳤다. 돌아보지도 않고 발출했지만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듯 세 줄기의 장력은 교묘하게 영자 학렬의 세 승려를 가로막았다. 이때 해심대사는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제자들이 당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몸을 날리면서 두 손을 모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이것을 본 몇몇 장로들이 소리쳤다. 백보신권. 백걸음 밖에서도 능히 적을 때려 죽일 수 있다는 72종 절의의 백미인 백보신권이 막상 소림사 방장의 손에서 펼쳐지자 과연 대단한 위력을 발했다. 영경소는 이미 세 장을 발출하여 영자 학렬의 세 승려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들이치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번개같이 몸을 돌렸다. 퍽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와 거의 동시에 또 한 번 맹렬히 손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것은 영자 학렬의 삼승이 영경소의 장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간신히 손을 맞서기는 했지만 약간의 내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나중 것은 해심대사의 백보신권이 영경소의 장력에 충돌한 소리였다. 해심대사가 영경소로부터 약 5장가량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자 승려들 가운데서 몇 명이 뛰어나와 부상자 세 사람을 업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두 사람이 품은 생각을 글로 적는다면 서로 다르겠지만 그 느낌은 비슷한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나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대충 표현하자면 서로에게 감탄한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교환에서는 영경소가 약간의 손해를 보았다. 만약 범상한 무사였다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중상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그의 무공은 화경에 접어들어 쉽사리 상해를 입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소림사의 백보신권이 절세기공이기는 하지만 그는 장력으로 어느 정도 그 강맹무비한 기운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체내의 진기로 들끓는 기혈을 다독거려서 별로 큰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니 영영소는 장법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손속을 교환한다면 내가 진력이 모자라는 수가 있었다. 영경소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일부러 위세를 부리며 버티고 선 그는 암암리의 빠른 속도로 진기를 몇 바퀴 운행시켜서 들끓는 기혈을 진정시키고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뿜어낼 수 있었다. 공력을 거의 대부분 회복한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대사님의 심오한 공력에 감탄했습니다. 소생을 믿지 못하신다면 저의 분신과 같은 이 청주검을 놓고 갈 테니 훗날 와서 죄를 빌고 찾아가겠습니다. 영경소는 그냥 그 자리에 검을 꽂아두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호승심이 있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검을 치켜서 수평으로 들어올렸다. 해심대사도 그의 공력에 탄복하고 있었고 정말로 청주검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가만히 호흡만 고르고 있었다. 엉뚱한 행동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다시 한번 백보신권의 맛을 보여줄 참이었다. 영경소는 다리를 딱 붙이고 몸을 꼿꼿이 세웠다. 죄를 지은 벌로 검을 두고 갑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가락 끝으로 검자루를 한번 퉁겼다. 사실 그 자신도 한 번의 깨달음으로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하던 차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고마울 지경이었다. 백보신권의 절기와 조우를 해보았으니 견식을 한번 넓힌 셈이기도 했다. 살짝 퉁긴 것 같았지만 그의 손바닥 위에서 검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영경소는 약간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춰서 날카로운 검날이 살을 베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손바닥에는 조그만 상처도 생기지 않고 청주검은 푸른 빛을 발하며 더욱 빠르게 돌아갔다. 영경소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쾌속하게 회전하는 검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압 소리를 내지르면서 손바닥에 경력을 주입했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장래에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다만 손가락 한번 퉁긴 것으로 검이 그렇게 맹렬히 돌고 또한 손바닥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을 보자 몇몇 승려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하고 있었다. 하하하. 영경소는 길게 웃으며 아주 천천히 경력을 주입하던 손바닥에 힘을 증폭시켜 태극경의 수법으로 변화시켰다. 허허. 그제서야 해심대사를 비롯한 몇몇 장로들은 영경소가 무엇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진기로 검을 조종하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들의 짐작은 거의 들어맞았다. 영경소의 손에서 떠난 검을 맹렬히 회전하는 기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해심대사 쪽으로 날아갔다. 바로 어검술의 기초가 되는 수법이었다. 검이 해심대사에서 일장 정도에 다다르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두 명의 노승이 양옆에서 불진을 떨쳐내어 검의 기세를 멈추려고 했다. 영경소가 적잖게 놀라고 있는 사이에 해심대사가 그들을 저지했다. 연시주는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닐세. 이 기회에 절세의 검법을 한번 구경하게나. 그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검을 바라볼 뿐이었다.